피어나 해피 홀리데이.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의 사쿠라입니다. 연말을 맞아 특별한 질문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질문일까요? 아무래도 르세라핌이 2022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데뷔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다음 멤버 은지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활동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스타일이 있다면? 네, 제가 올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스타일링은요, 바로 저희 2022 마마 어워즈에서 무대할 때 입었던 이 반짝이가 달린 패딩 조끼가 가장 마음에 드는 스타일링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번에는 다음 멤버인 채원 언니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채원 언니의 2022년 연말 계획은? 네, 2022년 연말 계획은 일단 연말 무대를 부시고 멤버들이랑 가족들이랑 다같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멤버인 지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2023년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첫 번째는 해외에서 무대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멤버들이랑 같이 부산에 놀러가기,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제일 큰 꿈, 월드투어입니다. 다음은 윤재 언니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뒤에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선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2023년이잖아요? 다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는데,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장난 덜 치지 말고, 성숙해지지 말고, 우리 있는 그대로 장난기 있는 재미있는 르세라핌 계속 됐으면 좋겠고, 내가 항상 기댈 수 있는 가족 같은 그런 존재여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자. 마지막 질문은 우리 피어나에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어나는 2023년 르세라핌에게 바라는 점은 뭘까요?